그래서 타인에 대한 해악이 이 경계를 이루고 타인에 대한 해악 경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규범적 강제성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해악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당히 도덕적인 가치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권고의 도덕. 이름이 좋아서 도덕이지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사적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금지의 도덕, 권고의 도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금지의 도덕 영역은 현실적으로 법질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법질서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들이 열리고 닫히고 폐기되고 새롭게 제정되고 그렇죠. 이 주변이 그럴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지 살인,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 뭐 절도, 강간, 강도 이런 것들의 목록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비켜서 할 가능성은 저는 우리 경험칙상으로는 거의 있을 것 같지 않다 말씀입니다. 이론상은 가능하죠. 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인간 경험 영역 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면 이 금지의 도덕 영역이 규범적 강제성을 적용하고 나면 나머지 영역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강제성을 적용할 정당화된 주체가 없습니다. 제 영역에는. 누구도 저 권고의 도덕 영역에서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화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화와 설득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화와 설득이에요. 그것을 제가 권고의 도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이 혹시 여전히 필요하실까 싶어서 저는 사적 가치의 영역이라고 그냥 부르려고 합니다. 저기를 도덕이라고 부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한테 뭐 종종 뭐 그 매스컴 통해서 거론되는 가장 최근은 누드촌이죠. 어디 누드촌 저 마을 뒤쪽에다 누드촌 만들어서 오니까 주민들이 뭐 대모하고 죽여갖고 밀어냈죠. 어떻게 밀어냈을까요? 뭘 문제를 삼아서 밀어냈을까요? 그 누드촌을. 그 사람들이 무슨 콘도 같은 걸 지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뭐 하는지 안에서 뭘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고 아무튼 밖에 관찰된 건 바로는 옷 안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했는데 사유지 안에서 옷 벗는 것을 주민이 왜 쳐다봤냐고요. 남의 집에 옷 벗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는 그 주민들이 문제를 삼기가 곤란했겠죠. 정황을 알았지만 내가 당신 집안에 들여다보니까 당신 옷 벗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는 곤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일단 했는데 실제 그것을 제동한 것은 옷 벗었다가 아니고 무허가로 숙박업소 운영했답니다. 그것을 콘도처럼 차려놓고 신고도 안 하고 회원 모집해서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 제동을 일단 한 겁니다. 그러지 자기들끼리 옷 벗은 걸 지금 뭐 단속한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복잡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왜?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한 개인의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침해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강제성을 정당화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유포시키고 뭘 해서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제동을 한 거지 이 자체로는 단속을 못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뒤 제 뉴스 이제 추적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성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마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됐을 거라고 말인데 했다면 그 다음에 또 자꾸 이렇게 짬짬이 그 최근에 뉴스에 올라오는 게 스와핑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겹치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집단에서 그 여러 쌍의 부부들이 그 속여서 말이지 뭐 섹스하고 이런 뉴스가 몇 번 떠올랐습니다. 몇 번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뉴스에 몇 번 떠오를 정도면 지금 상당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유포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기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스와핑 자체로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적극적으로 음란 사진이나 글을 올린 사람들만 형사처벌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스와핑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게 지금 2007년 상황이고 지금 2014년 상황도 저는 바뀌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없으니까. 자, 고전적인 지금 우리 도덕 개념이나 우리 유교적 전통의 문화를 감안하면 이 정도 되면 막장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혼인 개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개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이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단속 못할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까? 왜 이걸 손을 못 댈까? 예. 네. 이 타인에 대한 해악을 입증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 당사자들 간에 지금 합의한 형태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석연치 않거나 도저히 이질적인 문화적인 형태를 해도 이게 타인에 대한 저 해악을 입증을 못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제재할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건 단순히 법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법리 뒤에는 반드시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 이론이 있어야죠. 법이 자기 혼자서 법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타인에 대한 해악을 입증 못했는데 혹시 이 말씀 들으시고 이래서 되겠는가 싶어서 이걸 막으실 분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저 행위가 어떻게 타인에게 해악이 되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악이 되는지. 그래서 입법을 하게 하고 그것을 금지하게 하고 현재 우리 지금 제도는 그렇죠. 이게 이상한 제도입니까? 저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평등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규범적 강제성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 한은 계속 평등한 개인으로 있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인가 규범적 강제성에 적용받지 않는 동안까지는 그 평등한 개인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무슨 성적 선택 권리든지 행복 추구권이든지 아무튼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저 자유주의 모형 안에 오면 출발을 어디서 하는가?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이 개인을 막을 수 있나요? 자유의 내용은 알 수 없죠. 왜? 개인의 것이니까. 또 국가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죠. 유일하게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이 어떤 타인에게 어떤 해악을 불러오는가? 이것만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의 지금 이슈가 된 거란 말입니다.